오늘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다 잘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네, 잘하지 못해서 지게 돼서 아쉽네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그냥 기량이 지금 좀 좋지 않아서 빨리 최대한 이거부터 올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게 원사이드하게 둘 다 졌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첫 단추 이야기만 하자면 1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뱀픽의 의도와 컨셉적인 거는 그 트타가 르블랑을 누르고 자라카니 그 아래를 누르고 잭스도 상대한테 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한 주도권으로 그 상대가 이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오카이로 잘 받아가면서 트타 마오카이가 또 이제 시너지가 괜찮아서 그걸로 저희가 2대1을 좀 이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봤는데 좀 파악한 대로 안 돼서 그래서 트타가 원거리미한테 너무 많이 맞으면서 솔킬 이후로는 이제 마오카이도 같이 주도권 이제 미드 주도권이 없는데 마오카이가 칼날부리 쪽에서 이제 죽고 그렇게 2킬 들어가서는 미드 정글이 눌려서 바텀과 탑이 다 강가 쪽이 잠기고 게임 자체가 잠겨서 뭔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컨셉대로 가려면 미드가 트타로 르블랑을 이렇게 약간 눌러줘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다고 파악한 구도의 뱀픽이었는데 바꿔가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2세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 저희가 이제 항상 한 말이 그러니까 동근거에서 오브젝트 먼저 치지 말자고 심지어 2세트 들어가기 전에도 이거 우리 동근거에서는 오브젝트 치면 안 돼. 왜냐면 아칼리랑 오공이 이제 필드 싸움이 이제 타워에서 끄집어내서 할 때는 그 첫 전령 시기 때 좀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칼리가 피가 갈켜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하면 우리가 유리해서 세주아니가 이렇게 8분 전령 타이밍 때 올라올 때 이제 늑대를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늑대를 먹고 두꺼비를 먹거나 그 늑대 두꺼비 블루가 세 캠이 있었는데 그걸 먹으면서 오공이 전령을 먼저 치게 유도해서 셋업을 이기거나 뭐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셋업 자체를 그렇게 깔아야 되는데 늑대를 먹으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잭스도 탑에 라인이 걸려있고 미드도 준비가 안 돼있고 아즈르 챔피언 자체도 그 필드 강가 교전이 당연히 그 타임이 그게 아닌데 갑자기 전령을 뭔가 홀린 것처럼 가서 쳐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너무 이거는 항상 일관되어 있는 규칙인데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요즘 그 이제 불면증도 있고 약간 집중이 잘 안 된다 게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실력이 아닌데 분명히 제가 볼 때 좀 약간 다양한 외적인 요소로 좀 심란해서 계속 기본 틀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킵하고 다려서 쳐야 할 때도 있지만 그만 그 세캠 아래쪽 세캠도 아니고 위에 세캠을 스킵하면서 그 동근거에서 먼저 전령을 치면서 그 정도로 그 상대방 상태를 긁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챔피언도 절대 치면 안 우리가 세 개 돌다가 상대가 쳐주면 되게 셋업 이긴 건데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것들은 되게 쉬운 개념인데 그냥 진짜 건강 문제 컨디션 문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회복하기를 좀 기도해보고요. 저도 최대한 뭔가 같이 방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딜 선수는 사실 무지성으로 클럽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특수한 테스트를 좀 거쳤어요. 근데 테스트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그냥 정확하게 지표가 나오는 방식인데 안딜 선수가 지금 역대 그러니까 그리핀이든 니아렉스든 그냥 지금까지 해왔든 그 모든 것 중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테스트에서 되게 너무 높은 수치를 기록하니까 얘는 이렇게 잘하지? 그래서 올라봤는데 역시 잘하네?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고 2부에서 1승 7패하고 여기 올라와서 지금 전패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안재 선수가 진짜 안재 선수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특출난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회의하고 이야기해서 뭔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은데 한번 그 정도의 특출난 선수가 또 있을지도 한번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선수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막 어려운 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들 사실 이런 피드백의 노출도 아닌 게 그냥 일반 시청자들도 봐도
조에서 전령을 외쳤지 할 수 있는 되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말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컨디션의 문제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프로가 가져가야 될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회복을 하면 최대한 기다려보는 그런 거 살짝 다 약간 유약한 편이긴 하니까, 이거 같이 으쌰으쌰 해서 좀 케어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제가 가장 자신감이 차있을 때, 자격정지를 먹고, 그때는 이제 좀 어떤, 저도 제가 기대를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반년을 못 봤고, 스크림도 제대로 많이 못 봤고, 갑자기 투입돼서 이렇게 썸머만 그 원하지 않은 그런 걸로 출발한가, 이건 난 잘 모르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정신승리를 하더라도. 근데 그때의 기억으로 이제 광동 프레스를 다시 하게 됐고, 그때 제 생각은 솔직히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환경에서 말하기엔 많이 우습겠지만 그래도 우망함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솔직한 게 낫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하면 그래도 같이 하면 이제 함께 열심히 엄청나게 노력한다면 좀 이상주의적이지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롤을 엄청 열심히 엄청 다 잘 할 거고 최대한의 노력을, 노력 만능주의 느낌으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한데, 물론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뭔가 힘든 거나 잘 안 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그 해결하든 못하든 해결의 방향과 해결책을 어떻게 냈었냐면은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그 이때는 먼저 쳐야 되고 이때는 먼저 안 쳐야 되고 막 그런,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일관성의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게임을 쉽게 난이도를 낮추고 그걸 계속 주입하다 보면 결국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더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현재 주어져 있는 자원과 환경 속에서 최대를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예전에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안 됐다는데 이제는 부족한 점도 물론 찾아보되 또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럼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하고 새롭게 또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창의적인 다양한 해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다가 이제 네, 다른 방식으로 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 교체하고 선수를 이렇게 로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막 안디 선수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는 어떤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다섯 명은 진짜 잘 만든 시계처럼 토니바퀴가 다 맞물려 있어서 누구는 계속 잘, 그러니까 어차피 다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받아요. 이게 진짜 다섯이 사나라. 심지어 탑은 올해서 가장 영향력이 낮은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딜레마 속에서 계속 헤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 지는 판은 치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못해도, 예, 네, 아무리 못하면 무조건 치고 원래 이겨지는 판도 있기 나름인데 탑은. 그러니까 이제 탑은 사실 계속 어떤 중심?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스스로 플레이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냐면은 어쨌든 롤체는 졌을 때 8등으로 지는 거랑 5등으로 지는 거랑 깎이는 스코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는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패를 받은 상황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최선을 찾아서 그런 게 있는데, 롤은 사실 1등, 8등밖에 없단 말이죠. 그냥 승과 패. 내가 적당히 해서 지든 대패를 하든 그냥 무조건 그냥 딱 1패니까. 그래서 탑 같은 사람, 탑은 원래 좀 탑뿐만 아니라 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총체적 난국일 때 그 어떤 플레이의 기준선을 잡는 게 되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그러니까 선을 안 넘고 그냥 적당히 잡아줘서 진다면 선을 넘는 도박을 해서 도박을 터뜨려서 이길 가능성 1%라도 올린 게 낫지 않나? 근데 당연히 그 도박은 원래 하면 안 되는 도박이고 더 게임을 대패시키고, 근데 대패 하나 그냥 패 하나 똑같은 패 아닌가? 꼭 탑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폼이 좋은데 내 폼은 좀 더 느끼는데 뭔가 팀원들의 합이 잘 안 맞을 때 이제 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그런 딜레마 속에서 망가지지 않길 바라고, 저 또한 그 나머지 4명의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빨리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말 주사위 그냥 진짜 저도 이제 그냥 매번 경기장에 올 때 주사위를 던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스프링 때 썸머 때는 저의 다음 성적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예상한 대로 경기력이 나와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근데 오늘도 사실 예상을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의 실력과 기량으로 게임을 해나간다기보단 선수의 심적 요인들로 게임을 해나가는 느낌이라 그날그날 어떨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냥 기도하고 빌고 있습니다. 뭔가 일단 기본을 갖춰서 게임의 구색은 갖춰보자 약간 그 다음부터 이제 좀 프로게이머다운 난이도 있는 피드백도 하고 그러는 건데 좀 뭔가 그런 부분에서 무너질 때도 많고 하니까 일단 스크림에서 계속 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 난이도와 오늘 정도의 수위 오늘 정도의 수위가 계속 나온다면 당연히 10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해내고 이제 다시 평범한 팀으로 좀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뭐 강팀을 한번 업셋하는 그런 좀 저력을 발휘해야 6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다 대우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친구를 장난식으로 해서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너무 위협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스프링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말까지 놓는 건 어제 장난식으로 그냥 가끔씩 계속 하는 거고 사실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예, 스프링 이후로는 썸머 때부터 계속 그래서 심적인 왜냐면은 이제 사실 모든 어떤 방법을 그럼 또 이제 이러면 이래서 안 되는 건가? 저러면 저래서 안 되는 건가? 이번 친구 또 제 친구도 와서 이기줄 수가 무너져서 안 되는 건가? 위협적인 위협적이어서 안 되는 건가? 뭐 애초에 안 될 사람은 아니었나? 근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거에서 또 아빠 부담을 느껴서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수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최대한 소통해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이제 제가 구성을 했고 그리고 다 같이 하는 입장이고 저도 계속 제 잘못이 제가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면서 집중해가지고 남은 경기들 한번 예 뭐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이기려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가 잘해서 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못해서 지고 있어가지고 좀 팀끼리 하고 최선을 좀 맞춰가지고 강팀 상대로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좀 노력을 해서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같이.